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일하시는 분이 한 분이 마을에 계신데 고사리 재배 하시고 계시죠? 대답했네. 네. 아,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아, 고사리 사는 백일이 살고 예. 있습니다. 김숙자님이시죠? 네네. 네. 고사리 재배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그런대로 괜찮죠. 아, 수익은 다른 것보다 예, 괜찮은 예, 편이죠. 예. 그럼 집에서 먹는 것만 하신다고요? 저요? 그냥 예, 형제간들 나눠먹고. 아, 몇 평 정도 재배하세요? 한 210평인가? 예. 네, 거기서 형제꾼 다 나눠먹고 예, 예, 예. 본인도 먹고 다 예, 하시죠? 예, 예. 조금 남으면 이제 팔기도 하고 아, 팔기도 하고 어, 2평 재배하는 데도 남아요? 응 남죠. 형제간 몇 분이세요? 저희 팔남매요. 팔남매인데 2평은 나눠먹어요? 예. 그럼 한 두세 억은 팔아요. 어, 그래요? 한근 얼마 받으세요? 5만원이요. 5만원. 저희는 8만원 받아요, 8만원. 소매로 하니까. 그렇게 팔아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또 산고사는 10만원씩 가요. 산고사는 10만원 가죠. 예. 오, 하여튼, 좋은 캐시는데, 그 뿌리에요? 예, 예, 뿌리. 아, 뿌리가 좋지요? 예, 이거 같이 좋은 게 어딨어요, 이거 산고사. 굵고, 이거. 우리 전문 뿌리가 좋아요. 이게 또, 이거 맛도 있어요, 씹으면. 예, 우리가 먹고살이라서 품질이 좋아요. 그리고 저희는 뿌리로 음료를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인터뷰요. 네, 수고하세요. 예.